있죠. 자, 긴 연휴가 끝났습니다. 모두들 예, 가족분들이랑 즐거운 시간들 예, 보내셨습니까? 자, 저도 모처럼 여기 어머니 댁에 와서 시골 논산에 내려와서 저번 주 수요일 날 내려와서 예, 한 6일 정도 예, 좀 쉬면서 어머니 집안 일도 좀 도와드리고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예, 밥도 예, 평소에 한 끼 정도 먹고 사는데 예, 밥도 한 두세 끼 정도 예, 어머니랑 같이 먹고 잘 쉬었다가 지금 논산에서 예, 경기도 화성시 예, 가는 지금 탁송코를 잡고 예,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원래 이 폐차장 같은 데를 안 가는데 예, 여기 논산 시골에서는 탁송코도 거의 없기 때문에 예, 안 그러면은 대전까지 나가야 돼요. 대전까지 나가는데도 1시간 이상 걸리고 그래서 논산 시내에서 올라가는 콜이 떠서 폐차장 가는 건데 예, 그냥 잡았습니다. 차는 이거 NF 소나타 예, 2009년식이네요. 예, 상당히 오래된 거죠. 2009년식이면은 13년 됐나? 근데 지금도 다니다 보면 예, 요 NF 소나타가 도로에 심심찮게 보입니다. 요 차도 중간에 시동을 한번 끄면은 예, 대여섯시가 다음 안내까지 직진입니다. 예, 이거 배터리가 약한지 그래서 가는 동안에 시동을 끄면 안되고 예, 계속 시동 상태를 유지하면서 가야 되고 그냥 뭐 한 100km 미만에서는 예, 달리는 데는 다행히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 엔진 미션 그런대로 상태 괜찮네요. 근데 껍데기는 뒤에 핸다 쪽에 좀 찌그러지고 예, 군데군데 예, 철판에 녹이 슬고 예, 껍데기는 좀 그런데 아직까지 엔진은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약 28만 킬로 예, 뛴 차량입니다. 예, 지금 여기 고속도로에서 2차로로 예,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이 오래된 차는 특히 이 현대 기아차 예, 갑자기 급발진이 되는 차도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조심스럽게 예, 악셀도 많이 밟지도 못하고 2차로로 지금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 150km 거리였는데 한 20km 정도 왔고 이제 한 130km 정도 예, 남은 것 같아요. 그건 한 일주일 쉬었기 때문에 예, 이번 달에 또 집세 내고 뭐하고 하려면은 또 열심히 벌어야 됩니다. 1km 110km 이동식 과속단속 구간입니다. 500m 110km 이동식 과속단속 구간입니다. 참 폐차장에 보내는 차라 기름이 없는데도 예, 제가 한 2만 잠시 후 110km 이동식 과속단속 구간입니다. 한 2만원 정도 넣어야 되겠다 하니까 일단은 가다가 불 들어오면 예, 그때 남은 키로수랑 얘기를 하랍니다. 일단 폐차장까지 가기만 하면 되니까
예, 단돈 1,000원이라도 기름을 예, 더 넣으면 아깝다고 나중에 상황 봐서 다시 연락을 하랍니다. 그래서 일단 그냥 가고 있는 겁니다. 저놈의 제네시스 제 실선에서 차선 또 바꾸네. 한 발짝을 더 못 가가지고 자 일단 제가 그 시골 내려와서 예, 그때 그 논산 그 전통시장 예, 거기서 영상 올리고 예, 한 며칠 안 올리다가 이제 다시 서울 쪽으로 이제 복귀하면서 다시 또 일을 시작한다는 예, 글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일단은 영상을 예, 켜봤습니다. 자 이제 이 정도로 하고 제가 여기서 이제 운전에 집중하고 예, 조심해서 가겠습니다. 이 폐차장 가는 차 이런 차는 가다가 갑자기 설 수도 있고 예, 어떤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 상당히 조심스럽게 운전을 해야 됩니다. 자 모두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